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힘든 문화시설들이 특별한 시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은 시민들을 직접 찾아 나섰고 5.18 기록관은 가상현실 체험관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산책로를 밝게 비추는 컨테이너 박스가 행인들의 눈길을 끕니다. 코로나로 운영이 중단된 구림미술관의 작품을 공원에 옮겨놓은 별밤 미술관입니다. 근데 이렇게 작게라도 있으니까 오면 가면 한 번씩 기분 전환도 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광주 첨단지구에 처음 선보인 별밤 미술관은 수원지구와 송정동 등 광산구 네 곳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전시도 못하고 작업실에서 이제 혼자 고민만 했는데 작가로서는 정말 새로운 그 어떤 것을 또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5.18 민주화 기록관은 가상현실 전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를 통해 어디에서나 5.18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데 이르면 다음 달 말까지 외국어 해설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장 많이 오는 중국, 일본은 당연히 하고요. 뭐 영어,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하고 독어까지 저희들이 이제 그 번역을 해서. 올해 전남 과학축전과 광주 아트페어도 온라인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등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저마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